월드컵 못지않은 뜨거운 열정으로 전주의 밤을 확 예약해놓은 두 팀이 있습니다. 바로 작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차지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아폴로 18 밴드, 그리고 펑크 밴드로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다양한 장르까지 섭취하고 있는 일명 전비연, 전국 비둘기 연합 밴드인데요. 이 두 팀의 스펙터클한 무대, 박수현의 퍼플에서 만나보시죠. 이라는 걸 바탕에 깔고 이제 사운드를 창출해내는 팀이고요. 그리고 뭐 포스트랑 뭐 사이키델리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, 정말로 일단 저희 안에 이렇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약간 포스트락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솔직히 저희가 뭐 딱히 뭐 포스트락만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이게 각자가 또 해오던 음악들이 있어서 다 틀려, 좋아하는 장르가 우리 셋이 다 틀리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뭉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게 막 나오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희 그냥 뭐 쉽게 만약에 설명, 저희가 하는 음악을 설명해 드리자면 그냥 아폴로 음악인 거죠, 그게. 예.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저희 만족을 위해서 뭐 많이 하니까 그 안에서도 셋이서 놀고, 물론 관객들이 많고 하면은 훨씬 더 흥이 나겠지만,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신경을 쓰고 막 공연하는 건 아니니까요. 저희가 그날 공연을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했느냐 안 했느냐, 그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관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끼리 별로 흥이 나지 않으면은 그날 공연은 그냥 망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우리끼리가 즐거워야지 그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그 생각을 했죠. 바이올렛을 만들 때는 이제 뭔가 만든다기보다 밴드 자체로서 그냥 합주를 하다가 나온 음악이 그냥 그게 아폴로 음악이니까 좀 더 순수하게 작업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서로 멤버들끼리 연습을 많이 해서 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곡을 빠르게 쓰고,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내놓게 된 거고요. 네, 해외 진출을 좀 많이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. 사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어려운 건 똑같은데, 다만 수요가 조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, 확실히. 예. 그런 수요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음악 장르적 성향이나 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외국 쪽이 맞지 않나 싶어서, 그리고 또 외국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를 저희가 또 보여주고 싶어요. 사실 일단 외국에 구체적으로 잡혀있는 거는 일본 쪽이 이제 가을 넘어서부터 잡혀있는 거고요. 그리고 또 가까이는 이제 유럽을 볼 것 같기도 하고요. 저희가 이제 전국 투어라는 거를 처음 해보는데, 저번 주에 이제 부산하고 대구를 갔다 왔는데요.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솔직히 뭐 이렇게 뭐랄까,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막 크게 큰 기대감 그런 거 별로 없었는데, 막상 한번 갔다 오니까 아,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좀 약간 다르기도 하고, 그래서 전주도 기대되고 앞으로 갈 것들이 지금 다 좀 약간 기대가 생기고 있고요. 전주 레드제플린이라는 클럽에서 아폴로가 공습이 있을 예정이니 모두 데뷔하시고요. 저희가 가서 한번 화끈하게 놀아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세요.